타이틀 Mnet Asia Music Awards Q10 앨범 of the year. 수상자는 엑소. 저희가 올해로 5년 연속 마마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데요. 마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수환 쌤, SM 식구들,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을 포함한 SM 선배님들, 그리고 매니저 형들,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엑소를 사랑해주신 엑소엘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연속 그리고 4년 연속 밀리언셀러 이런 기록들 항상 세울 때마다 참 믿기지가 않는데 엑소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쳐버리는 그날이 오면 기억해 아름다웠던 우릴. 엑소의 파워 가사 중 한 소절인데요. 그 우리 엑소엘, 엑소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지쳐버리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음악하고 무대에 서겠습니다. 이상 부끄럽지 않는 엑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엑소의 행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미아원 엑소 사랑하자. 엑소엘 울지 마요. 우리 큰 상 받았으니까 울지 마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년에 또 봐. 잘 자. 이제 들어가. 고마워. 네, 시우민 씨. 네,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엑소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네, 엑소의 여러분들 덕분에 엑소 역사의 마침표를 아직 찍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오게 잘 키워주신 우리 엑소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엑소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엑소엘도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요. 저희 멤버들도 너무 고맙고 항상 예의 바른 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우리 엑소엘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마마 시상식을 보면서 한 문장이 정말 가슴에 남는데, 음악은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K-POP 더 열렬히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리야 사랑한다. 네,
엑소 멤버 모두가 이렇게 홍콩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이렇게 좋은 상, 큰 상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찬열이 형 한 번 더 좀 네, 눈물 끝이고요. 네. 자, 저희가 작년에 남아에서 상을 받고 멤버들이랑 다 같이 호텔에서 올해 진짜 잘해보자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너무 많이 나서. 근데 엑소한테 되게 올 한 해가 소중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엑소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